위에 딱 나가서면은 오른쪽으로 가도 내 길이고 왼쪽으로 가도 내 길이에요. 그럼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것만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 것만. 그 이외의 수많은 것들은 그냥 덤으로 얻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띠의 대표 백시영이라고 하고요. 저희 아띠는 브랜드 이름이 좋은 친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는 아니면 국토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자 해서 아띠가 되었습니다. 아띠 여건은 그 창업자였던 이인지 대표가 보스턴에서 4개월 정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경험했던 그 인력거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서 한국에서도 이런 인력거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따뜻한 그런 활동들을 있었으면 좋겠다. 뭐 쉽게 얘기하면 편견과 선입견을 싸우는 거였고요. 뭐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정부 지원 받는 거, 뭐 지자체와 협력하는 거 다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 선례를 깨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반대로 선례를 깨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릴이었어요. 한국에서 이런 걸 처음 해본다.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컸었습니다. 미국 분들이 오셨다 해서 현장에 나갔었는데 나이 지긋하신 노부부랑 굉장히 어린 친구 한 명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그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 갔었었는데 그 부모님 중에 아버님이 미군이셨어요. 그 아들이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했던 일이 저희 아띠 인력거를 타는 거였어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귄 친구가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띠라는 뜻이 좋은 친구라는 뜻인데 아, 우리가 좋은 친구로서의 그런 일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일단은 Must Thing to Do in Seoul 같이 한국에서 아니 작게는 서울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목표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를 문화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문화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도 하나의 목표입니다. 각각이 갖고 있는 자신의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왜 이 인력거를 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만이 설정한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본인만이 규정한 그런 가치들이 있어요. 그 가치에 입각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소중한 친구들과 더불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아띠의 기업 문화가 없어지지 않게끔 하는 게 그게 저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꿈은 만들어가는 거구나. 가치라는 거는 자기가 만드는 거구나. 이전 기존 세대에 있었던 것들을 답습하거나 그거를 수용해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파도 위에 있는 서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파도를 즐길 수 있고 파도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막 두려움에 떨거나 위험에 떨 필요는 없다고. 어찌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와이키키 해변의 파도 위에서 되게 좋은 서퍼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해도 충분히 늦지 않을 것 같다고. All your dreams 여러분 응원합니다. 응원해요. 응원해요.